우선 저희가 영상 이거 생각만 해도 웃겨 사실. 웃기면서 아찔한 추방 당할 뻔한 썰이에요. 추방 당할 뻔한 썰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당황하고 아찔했는데 맞아.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 있어도 그냥 뭐 크게 당황할 것 같진 않아. 상황 설명을 해보자. 뭐 언제 왔어? 제가 일단 7월 1일에 캐나다를 입국했어요. 근데 그때 관광 비자를 6개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6개월을 보통 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학원을 3개월을 등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학원 결제한 날짜가 7월 1일부터 3개월이다라고 적혀있는 거 내가 보여줬고. 보통 6개월을 주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이면 12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 찍힌 도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6개월을 주니까 31, DE 적어도 DE 그리고 C까지 적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6개월 주면 December 31st니까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나서 사귀고 있고 캐나다에 더 있고 싶으니까 비자 연장을 하려고 마음 먹고 연장을 11월에 연장했어. 그 스탬프에 찍힌 날짜가 31st October예요. OCT. 그 사람은 제가 3개월 다닐 걸 생각하고 4개월짜리를 준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저게 OCT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씨를 진짜 그지같이 써놔가지고 글씨를 너무 그지 악필이지. 그걸 악필 어떻게. 정도가 아니지. 그건 진짜 그냥 대충 쓰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대요. 악필로. 하여튼 10월 31일 날 비자가 만료인데 11월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니 저는 이민국에서는 야얘 불법 체류자인 거죠. 어 이미. 얘 10월 30일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있냐 하면서 이제 우리 그때 모르고 그냥 신청했어. 그지 몰랐지 당연히.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신청을 근데 해. 거기에서 날라온 게 나가라고.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보면 This letter refers to your application for a visitor's record. 하면서 쭉쭉 말하고 Your resident status in Canada expired on October 31st, 2017, and your application was made on November 25th. You're a person in Canada without legal status. You are required to leave Canada immediately. If you do not leave Canada voluntarily, enforcement action may be taken against you. 이거를 잘 사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난리 난 거지. 회사에 가가지고 내 보스한테 야나 가봐야 돼 지금 큰일 났어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아가도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지인이 운영하시는 이민공사에 갔어요. 가가지고 다짜고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랬더니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서 진정이 됐고 그 이민공사에서 진행을 잘 해주셨어요. 또 결국에는 레스토레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비자 받고 연장해서 다잘 풀렸지. 그래서 처음으로 비자를 거기 맡겼지. 처음으로. 비자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이지. 영주권도 뭐 스스로 받았으니까. 하여튼 잘 돼서 다행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데 혹시나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잘 같아요. 설명하면은, 그치? 그런데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스스로 했을지 안 했을지 사실 모르겠어.
다시 맡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지.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니까 좀 그런 시간적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이걸 막 알아보고 혼자 할수 있을까 말까 그거를 판단을 할 시간도 없고 마음 심적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돈이 얼마 들든 그냥 최대한 막 빨리 해야 되니까. 그지. 아마 14일이었나? 하여튼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랬었어요. 그 동안도 너무 힘들었어. 막나 그때 울고 그랬었어.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 때도 그렇고 와이프 그 신청서 보면 거기에 그걸 물어봐요. 비자 거절당한 적 있냐고. 그래서 거기에 예스 해야 돼. 예스 하고 막 설명하고 하여튼 불법 체류자 이었던 적이 있었지. 하여튼 그게 저희 그 추방 당할 뻔한 썰이고 다행히도 잘 풀려서 지금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선에서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누구나 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비자 레스토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엔 또 이런 재밌는 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